안녕하세요. 모델TV 영택입니다. 2월 4일, 5일 이렇게 이제 한국과 이제 벨기에 간에 이제 단체전 데이비스컵이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이제 영상을 좀 킨 이유는 KBS 뉴스에 이제 데이비스컵 선수 선발 엔트리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. 테니스 국가대항전인 데이비스컵 서울 경기를 앞두고 대표팀 선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보통 6명을 선발하는데 이번엔 4명만 뽑았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. 지금 한국의 송민규, 남재성 선수가 복식 페어가 그래도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복식을 띄워주면서 지금 홍성찬, 권순우 선수가 이제 단식에만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사실은 뭐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데이비스컵을 하면 6명의 엔트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훈련을 하면서 부상도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명의 이제 그 예비 선수들을 이제 더 넣어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, 그러니까 이제 훈련하는 과정에서는 6명이 들어와야 되지만 시합하는 과정에서는 4명의 이제 복식을 뛰는 선수가 2명이 있고 단식을 뛰는 선수가 2명이 있고요. 저는 엔트리에서 뭐 4명은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. 그렇게 해야 되는 것. 뭐 아마 벨기에도 4명밖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그거는 시합할 때는. 근데 이제 정윤성 선수가 이제 뭐 좀 배제가 됐다. 만약에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부상을 당했었으면 어떻게 했었을 것이냐.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뉴스에서 좀 달아준 것 같습니다. 사실 저희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. 아시안 게임을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뭐 여섯 명이 다 분위기도 좋고 막 으쌰으쌰합니다. 여기에서 메달이 나왔었을 때 솔직히 그 두 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. 그 주전 선수들도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두 명은 어쨌든 여기 금메달 따서 너무 좋게 한국이 금메달 따서 너무 좋긴 한데. 이게 또 이제 현실적으로 오니까 기뻐하고 좋아는 하지만 조금 약간 서운함, 섭섭함, 약간 좀 이런 것들이 또 서로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그 엔트리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이렇게 해서 경험을 쌓게 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냥 여기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. 근데 뭐 정윤성 선수가 빠지는 거는 오케이. 그렇지만 그 밑에 다른 선수들이 또 후보들이 또 들어와서 같이 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.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감독이 뭐 선택을 하고 이렇게 팀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주니어 선수들이나 그 밑에 그 1진 선수들 이외에 2진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이런 데이비스컵이나 유명한 선수들이 프로로 할 수 있는 게임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. 국제대회 데이비스컵 이 분위기는 사실 그냥 투어 대회나 이런 거랑 굉장히 다릅니다. 폼 어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변도 있고 그래서 항상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. 그 분위기를 좀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데이비스컵은 이런 분위기구나, 이런 단체전은 이런 분위기구나 라고 해서 경험을 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주전 선수가 됐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경험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후보 선수를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고 감독의 입장도 생각이 들지만 후보 선수들이 좀 들어와 있으면 그 선수들이 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데이비스컵이라는 그 경기장이 실내 테니스장인데 올림픽공원의 실내 테니스장인데 지금 여기 보면 뭐 몇 명 들어오질 못해요. 뭐 표를 뭐 판매하는 그 좌석도 뭐 몇 좌석 안 되고 지금 어찌됐든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 우리나라에서 보기 좀 쉽지 않은 그런 게임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체육관을 빌려서 했었으면 어땠을까. 저희가 예전에 그 데이비스컵을 할 때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꼭 테니스장에서만 그 대회를 안 합니다.
사실 농구장하고 배구장이 테니스 경기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. 그 농구장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탠드가 이렇게 그 밑에까지 내려와 있잖아요. 그런데 그 코트가 테니스장 하나 카페트로 깔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좀 더 우리나라 유망주들도 그렇고 많은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면 더 좋겠다라는 좀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. 그런 부분들을 뭐 소화를 하려면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뭐 금전적인 것들이 아마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어찌됐든 뭐 저는 그렇습니다. 뭐 뉴스에 나온다는 거는 어쨌든 요즘 권순우 선수가 잘하면서 테니스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가 좀 높아진 게 아니냐. 사실은 뭐 인기가 없었다면 뭐 관심이 없었다면 뭐 이런 것도 나오진 않겠죠. 예, 그리고 김기범 기자님이 테니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키키홀릭이라는 유튜브도 뭐 운영을 하시면서 테니스에 대해서 사실 뭐 저보다도 사실 테니스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. 예, 테니스 기자도 굉장히 오래 할 수 있는 것도 그 본인이 테니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.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다음번에 또 뭔가 이슈가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